안녕하세요, 김부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와, 이렇게 밝은 곳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대략 한 25도, 26도 되는 것 같아요. 폭염경보가 발동됐다고 하네요. 낮 최고 기온은 한 33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아침인데도 대단히 더운 날씨예요. 무더위가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침만큼은 좀 선선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와, 이 햇빛, 지금 이 주변 상황을, 이 분위기를 누가 새벽 아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6시 27분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좀 땀이 날 것 같은 그런 날씨. 바람 한 점 없는 이런 날씨. 여름의 한복판. 7월 말입니다. 7월 말, 8월 초. 가장 뜨거운 계절. 가장 더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계절.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걷는 풍부는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조금 그나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렇게 해가 길고 해가 일찍 뜨고 날이 막 화창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나 그 점심 식사하고 나서도 막 산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워낙에 이제 많이 걷기 때문에 아침도 아침이지만 점심도 많이 걷거든요. 해가 화창할 때보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을 때가 오히려 걷기가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좀 다른 게 해가 막 그냥 화창하게 비치는 그런 날 뭔가 좀 걷고 싶은 생각이 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막 흐린 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적고, 네. 화창한 날, 되게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 이런 날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도,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다가, 와, 밖에 봐봐. 밖에 날씨 참 좋다. 좀 야외활동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나가보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활동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선은 좋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이 좀 그런 날씨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토요일인 것도 있고요. 토요일날 풍부의 빅데이터 이론에 의하면 요일 중에 토요일이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야외 활동자들이 많은 요일이 바로 토요일이고요.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많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본격적인 우리의 휴일이죠. 일요일은 뭔가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뭔가 충전의 시간, 뭔가 준비하는 시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반면에 오롯이 진짜 좀 즐길 수 있는,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놀이의 시작으로서 이제 아침 걷기를 시작하는 이 여유. 그렇습니다. 진짜 화창한 하늘. 저도 하늘이 이렇게 맑은 게 참 좋긴 한데요. 내리쬐는 햇살이 너무 강렬하긴 하네요. 주변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고요. 그러고 보니 벌써 오늘이 316일차입니다. 작년 9월 18일, 2021년 9월 18일부터 시작한 걷는 풍부의 새벽 걷기.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이어온 새벽 걷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나게나 계속 한 길을 걸어온 걷는 풍부. 조금 지난 316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참 이렇게 계속 걸어왔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그게 좀 생각납니다. 원래는 전역형 인간이던 풍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마음을 먹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죠. 대략 6시 전에 기상을 하죠. 보통 보면은 제가 한 5시 40분에서 50분, 대략 한 5시 50분? 요즘에는 한 그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시 50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올 준비, 아침 걷기를 할 준비를 하죠. 지금 최소한 이제 세수를 하고요. 이렇게 뭐 날씨가 너무 막 해가 햇빛이 강할 때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약간 선크림. 선크림 말고 요즘에는 스틱 형태로 나오죠. 선블락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얼굴에 좀 발라주고. 요즘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잠깐 한 30분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으면 금방 피부가 그냥 그을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좀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제 장비를 챙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용 장비,
방송용 폰이 따로 하나 있어요. 네. 데이터 무제한 네, 방송용 폰 하나에 이렇게 삼각대 셀카봉이죠. 네. 셀카봉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 전 6시부터 7시지 않습니까? 6시부터 7시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6시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나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6시부터 7시 안에 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가끔은 7시 방송이 종료되는 시간은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좀 타이밍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방송이 길어져서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방송이 끝나기도 합니다. 대략 제 방송 시간은 초창기에 있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했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할 때도 있었고 또는 50분 정도 할 때도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방송 시간 길었어요. 그때는 뭔가 시간 자체를 좀 충분히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서 더 많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약간은 제 생각에도 좀 방송을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보니까 오히려 컨텐츠 자체가 너무 길거나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그 방송 시간을 보면 그 컨텐츠의 재생 시간을 보면 좀 터치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만 해도 다 간단하게 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는 긴 시간 컨텐츠 물론 그 컨텐츠 자체를 끊어보면 되긴 하는데 끊어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것도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다음번에 또 봐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봤을 때 완전히 완결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그거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은능풍부의 방송에서 조금은 약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방송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방송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는 할까요? 물론 라이브 방송으로서는 뭐 아프리카 TV에서는 조금 방송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겠죠. 예전에 시청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고 저한테 좀 길게 하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맞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다양한 다른 컨텐츠를 또 같이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은 그 컨텐츠를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를 좀 기획은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침 복귀 방송에서는
전혀 오디오, 그러니까 음악이요. 좀 음악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영화 그리고 드라마, 영화 드라마에 빠져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화나 드라마 OST 그 사운드 트랙 위주로 이렇게 같이 음악을 좀 전해드리면서 또 관련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전에 풍부게임이라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런 것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컨텐츠 자체에, 그러니까 컨셉은 있대, 그 안에서 뭔가 다채로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저도 하면서 즐겁고 보시는 분들도 좀 즐거울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가 꿈꾸는 것도, 꿈꾸는 컨텐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걷는 풍부 아침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략 최근에는 한 30분 내외 이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보통 보면은 조금 일찍 끝날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컨텐츠가 짧을 때는 한 25분, 제일 짧을 때는 한 25분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조금 길 때는 한 40분 가까이, 한 30분 후반대, 한 38분, 39분 뭐 이런 컨텐츠도 있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뭐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좀 더 이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방송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7시가 넘어갈 때도 좀 간혹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침에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거의 6시에 이제 맞추려고 또 노력도 했었죠. 늦어도 막 6시 한 10분 전 이렇게 시작하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 시간하고도 연관이 있죠. 방송 시간을 조금 이제 단축시키려는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시 20분? 늦어도 6시 30분 전에는 이제 좀 방송을 키겠죠. 그래야 이제 6시부터 7시 사이에 방송이 한 30분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걷는 풍부 이 아침 컨텐츠를 통해서 좀 이런 많은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아침 일찍 출퇴근, 출퇴근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이렇게 영상은 좀 보지 못하더라도 간혹 오디오라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아프리카 TV에 또 라디오 기능이 있잖아요.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기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같이 걷는 풍부의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들으면서 출근과 퇴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제 물론 제일 좀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단독 컨텐츠로서는 분야별로 비교, 분야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는 사실
영화와 드라마죠. 영화와 드라마 좀 비슷하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관심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야가 이슈예요. 각종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뭐 문화적인 부분도 다루고요. 간혹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런 이슈들,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뭐 현실 관찰, 풍부의 현실 관찰기 뭐 이런 느낌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분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시사 콘텐츠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좀 진짜 이슈성이 강한 특별한 이슈들 지금 바로 다뤄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안 다루면은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질 만한,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관심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시의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루는 게 있죠. 풍부 이슈피. 그러니까 넓고 얕은 풍부의 현실 관찰기에서 조금 분화된 컨텐츠라고나 할까요? 그날의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강렬한 이슈 뽑아서 이렇게 다루는 코너, 풍부의 이슈. 이게 참 사실은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 풍부의 이슈픽을 좀 자주는 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풍부의 이슈픽을 자주 하려면은 제 눈에 띄는 확실한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의 선정만큼은 좀 약간 주관적입니다. 풍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호, 성향, 선호에 의해서 발탁되는 그런 이슈들. 풍부의 이슈픽이 지금은 방송이 조금 사실 조금 멈춰져 있지만 약간 정체 상태라고는 할까요? 근데 언제라도 풍부의 눈에 이슈가 들어오면 그 이슈를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걷는 풍부만의 관점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그런 코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잠깐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조만간에 또 대형 이슈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걷는데도 지난번에 같이 걷다가 만난 그 아주머니처럼,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걸어도 살이 잘 안 빠지죠? 이러고 이렇게 걸어도 살이 잘 안 빠지냐. 네, 맞습니다. 제가 체중을 줄인 뭐 그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해서요. 지금
오히려 그 당시하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또 이유가 많죠. 오롯이 진짜 걷기만 하고 운동만 했다면 네, 많은 성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이 먹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저한테 있어서 저녁은요,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살짝 아침 걷기 하는 거 하고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걷기도 제가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떤 운동의 차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나를 만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지만, 저녁은 말이죠, 진짜 오롯이 어떤 휴식의 공간, 뭔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분들 좀 많을 거예요. 딱 저녁 식사하면서 뭐 혼술도 좋고 뭐 친구랑 같이 뭐 한잔 하는 것도 좋고 술 한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긴장을 좀 이렇게 늦추는, 긴장을 풀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것도 또 같이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정리를 하고 잠이 들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돌아오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잠의 유혹이 항상 이렇게 생기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야외에서 걷는 생각을 또 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내가 며칠을 이렇게 걷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죠. 와, 오늘 316일이구나. 일어나자. 그래, 5시 50분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다.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걷는 풍부 계속, 처음에 약속했던, 다짐했던 그런 생각들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특히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면서 걷는 풍부의 앞으로의 모습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이네요. 오늘 무더운 토요일 아침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살짝 선선한 아침이 됐으면 하는, 내일 아침은요, 내일 일요일 아침은 좀 선선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